Hey. Hey, you got some? Yeah. I got my stuff here. Show me what you got. I got Kilo. Alright, cool. Is that all you got? Yeah. Fuck off, man. You said next that. Time. You see me next time.자, 잘 지내셨나요? 네. 뭐 하셨어요? 어제 봤는데 뭐 잘 지냈죠, 뭐. 요새 뭐 특별한 일 없어요? 그냥 약간 약에 빠져서 감기약에 빠져서. 아, 그래요? 요새 네. 감기가 심하시다고. 네, 그 에어컨 틀고 잤더니 감기가 심해서. 여러분도 여름이라고 너무 에어컨 틀고 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건강을 항상 생각하면서 영양제 같은 거 잘 챙겨 드시고 그러시면 굉장한 헬시한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Lead health. Lead pill. 제가 왜 lead pill이라고 했냐면 오늘 바로 또 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노래가 나왔죠? 방금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어떤 노래가 나왔죠? 과연? 그 릴펌의 Drug Addicts. Drug Addicts. Addicts. Addicted? 릴펌 씨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드럭. 저렇게 중독된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저처럼 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네. taking pill?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어떤 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릴 펌프, drug addicts. 사실 우리가 릴 펌프의 저번에 애쉬 게릿이라는 노래 알죠? 네, 제가 애쉬 게릿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우리 슈키릿! 네, 우리 처비 보이가 합류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애쉬 게릿을 한번 리액션을 해봤는데 네. 그때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오늘도 처비보이의 위키피디아 타임을 한번 가져보면서 릴펌프에 대해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볼까요? 릴펌프 보이시나요? See that? 이분이 원래 풀네임이 게지 그라시아예요. 게지? 그라시아. 게지. 가지? 그라시아. 같이 그라시아. 그라시아. 멕시칸인가요? 약간 이게 그 멕시칸 혈통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이분이 제일 유명하게 된 계기는 바로 구찌 갱 때문에 그렇죠. 구찌 갱, 구찌 갱, 구찌 갱, 구찌 갱. 네, 이분이 대단한 거는 2000년생이에요, 심지어. 2000년생이에요? 네. 밀레니엄 베이비네? 네, 밀레니엄 베이비인데 이분이 또 유명한 게 슈키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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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데드풀2의 사운드트랙으로 올라왔죠. 아, 죽이죠. 그 노래 네. 죽이죠. 네. 네. 프렌치 몬타나. 뭐, 간단한 건 그렇고 이분이 마이애미에서 태어났어요. 마이애미에서 태어났어요. 이거 뭔가요? 마이애미에서 태어났어요. 마이애미에서. 아, 네.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 읽고 와가지고 아, 여기까지 오는데 서머리만 읽었구나. 네, 여기까지 읽고 오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프린트하느라 깜빡하느라고 여기까지 안 읽고. 슈키릿 마이애미. 마이애미 애슈키릿. 자, 어쨌든 릴펌프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오늘 신곡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외치면서 외쳐볼까요? Lead action. 역시나 뿅뿅 비트. 오, 파인애플. 오. 와우. 리브 라이프. 저렇게 살아야 돼. 스킬 스킬 스킬. 가사가 안 들리네요. 풀 of drug drug addicts. Full gangs. Full gang 아니야? Full gang drug. 아무튼 다 그 드럭 에딕이라 네. 그런 거야. 드럭 에딕스에 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자기가 이렇게 사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근데 너무 병원에 있는 것 같아서 아플 것 같긴 네. 한데 뭐 드럭 저런 드럭들 많이 해보셨나요? 미국에 있을 때? 아니요, 저는 미국이 진짜 병원이 비싸서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의료 시스템이 않았어. 비싸죠. 아 맞아요. 저도 않았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 너무 비싸가지고 거기도 되게 비싸거든요. 저 정도 산 거 보면 좀 돈이 많나 봐요, 확실히. 확실히. 네. 그리고 참 머리가 독특하네요. 또 바꿨나 봐. 파인애플 스타일인데. 파인애플.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약간 요새 보면은 맥밀러 같지 않나요? 목소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맥밀러가 약간 이제 트랩하는 느낌?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 나네요. 확실히. 한번 그럼 계속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Smoking since I was 11. Ooh, 11. I've been popping since 11. Smoking since 11. 11? 그런 거 같은데? 말리를 아침으로 먹는다고? 아. God damn. 뭐야? 오트밀인가요? 필. 미국에는 간호사분들이 다 이러신가요? 간호사분들. 아, 이러면 매일 병원가 있죠. 돈이 무슨 중요가 있어요? 아, 그렇죠. 매일 아파져. 간호사분들이 한국도 좋지만 이런 간호사분들이 계신다면은 정말 병원 가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닥터 스트레인지 봤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요? 네. 네.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이렇게 미모의 그 간호사분들과 이런 릴펌프의 그 약을 말아먹는 그런 뮤비가 충격적이에요. 벌에. 네. 그 시리얼 먹듯이.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 이러진 않겠죠. 치리오스. 치리오스 아시죠? 네. 네. 가볼까요? 가볼까요? 가트라 풀 마 스웨터. 저거 한 거 아니에요? I just drink coffee. 오, 비트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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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Whole game full of drug addicts. Let's get it. Game full of drug addicts. Whole game full of drug addicts. Woo, woo, woo. Full of drug addicts. Got that? Damn. 자, 이렇게 우리 신나는 릴펌프의 우리 Drug Addicts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라인이 계속 맴도네요. Whole game full of drug addicts. 이게 계속 이제 귀에 맴돌 것 같아요. 네, 저도 맨날 이제 SK린만 하는데 이제 지겨우니까 이제 full gang? Full gang, whole game full of drug addicts. Full of drug addicts. 이거 계속 할 것 같은데 역시나 이 릴펌프는 항상 뭔가 스타일이 비슷하긴 하지만 내는 노래마다 이게 굉장히 약간 같은 반복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네. 가수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독적이고 네. 그게 나쁘지 않고 되게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저는 가사도 재밌어요. 네, 솔직히 영상도 뭐 시리얼을 먹는 걸 보면 네, 진짜 재밌게 잘 만든 것 진짜 같아요. 가사 난 잘 들리진 않았는데 대충 기억나는 게 그 자기 I've been smoking since he's 11? 맞아요 맞아요 11 때부터 하고 11 때부터 담배를 피웠다고? 네 맞아요 smoking 그리고 I pop Molly for the breakfast인가? 말리가 그거잖아요 주억 중에 하나 네 그럼 뭐 맨날 양말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스웨깅 하는 거 네 스웨깅 하는 거겠죠 뭐 매일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이런 스웨깅 하의 웨인 것 같아요 그쵸 약간 노래도 사실 픽션이 네. 중요해요 이런 그쵸. 그런 컨셉 그쵸. 컨셉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릴펌프가 사람들이 뭐 욕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뭐 그런데 저는 존중합니다 리스펙합니다 좋은 음악이에요 네 뭐 그분이 저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네 뭐 근데 뭐 노래는 굉장히 좋아요 재밌잖아요 뭐 저기 뭐야 병원 가가지고 약 시리얼처럼 말아먹고 하는 게 재밌어 보이니까 하지만 따라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감기 들면서 약을 먹어봤는데
약을 먹는 것도 굉장히 귀찮고 몽롱한 게 좋아요? 아니요, 졸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중국을 갑니다. 베이징 보이. 베이징 가시나요? 아니요. 어디 가시나요? 장가계라고. 네. 저기 그 아바타 알죠, 영화. 아바타. 아바타의 배경이 된 그런 곳이거든요. 아, 거기 네. 가시는 거예요? 네. 거기.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막 또르꾸마토처럼 그 새처럼. 그 광경을 네네. 보시는 건가요? 네, 한번 담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그런 토르쿠막토 같은 스타일을. 토르쿠막토 가 있을 동안 몸조리 잘하시고 그리고 저를 너무 그리워해주세요. 알겠죠? 월클이죠? What the fuck? 잘할게. 자, 그럼 오늘 릴펌프의 드럭 에릭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셉과 재밌는 노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로미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외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LIT ACTION!